힘이 없어? 힘들어. 힘들어? 놀고 싶어. 그래? 응. 많이 놀았잖아. 아니. 어? 아니 엄청 힘들어. 표정이 왜 그래? 이거야? 이게 일이야. 아빠도 일 끝나고 와서 바로 또 애들 육아에 또 참여하고. 나 잠깐 돌도 올게. 아. 바람 좀 또 쐬러 가시는구나. 다 파고 오면. 아끼 좀. 네, 나. 캐리안 볼라 좀. 아, 진짜. 아, 아이고. 아, 여보. 어, 어디야? 산책하고 있어. 운동 안 갔어. 산책 그래. 저기 뭐 언제까지 할 거야? 산책 그래. 저기 뭐 언제까지 할 거야? 지금 들어갈 거야? 왜? 어, 들어가서 민국이 좀 봐줘. 자꾸 막 돌아다니고 이 방에 오고 하는데 같이 TV를 보든지 하여튼 이 방에 좀 못 오게 해줘. 은지하고 은서 저 지금 해야 돼. 아니 지금 애들 잘 있는데? 갑자기 혼자 하겠네 진짜. 들어가. 또 전화하는 거 아니겠지? 전화하시는 거야 엄마한테? 어디야? 밑에. 아까 밑에 됐잖아. 아우. 알았어. 들어가. 이제 진짜 맴매한다. 어머, 갑자기 또 화를. 아우. 조금도 못 기다리시나 봐요, 아버님이. 아, 아이고. 그러고 또 5분이 지났구나. 여보세요? 어디야? 산책하고 있어. 아니 그래 왜 거짓말을 해? 그러면 어디면 어디라고. 뭐, 어,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뭘 지, 바로 밑에라고. 아유 위축돼 있네. 아이고. 진짜 알았어 들어갈게.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 지금. 어디 밑에 중이냐고. 있어 지금. 밑에 있다고 지금 몇 번 말했어 지금. 어? 알았어. 근데 뭐 큰 문제 있어요? 지금 애들이 잘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. 아니 애들 잘하고 있는데. 30분도 안 했어요 산책. 너무 잘 있어 근데 아이들. 너무 잘 있는데. 왜 그렇게 전화한 거지? 약간 이런 얼굴. 가만히 있는데. 어? 아니 애들 가만히 있는데. 민국이 봐줘. 은서 공부시켜야 돼. 그러니까 얘들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는데. 아니 오기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었다고. 애들만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. 근데 30분만 아니, 내려갔다고 막 왜 세 번이나 전화하고 화를 내는데. 아니 그러니까 가고 나서 한 30분 됐잖아. 그럼 됐잖아. 아침부터 세 명 봤는데 30분 또 세 명을 못 그래. 봐? 아 진짜 말기만 바로 앞에 있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계속 전화인 가라고. 멀리 있다고 했으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. 어, 첫째가 또 듣고 있네. 아휴. 와. 공부 안 되지. 이게 무슨. 몇 번 말해? 소리 질리지 마. 애들 옆에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. 한심하다, 한심해, 진짜. 너 한심함. 아니, 이날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? 아, 좀. 화가 나셨네.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. 일도 있고, 몸도 피곤하고, 그러면 좀 예민해져요.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